Look at me with that look in your eyes. Before we'd have known it, time has gone by. And there is so little you know about me. Being alone is when I'm happy. And no, I don't blame you, no, no, I'm big.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셨던 패션 관련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봄 시즌이 됐으니까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옷을 새로 구매를 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뒷부분에는 일상 영상도 있으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일단 첫 번째 룩은 셔츠 원피스와 나시 원피스를 레이어링해서 입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크림 컬러의 양말이랑 매치를 해줬어요. 이 셔츠 원피스는 원더플레이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이게 많이 얇은 재질이어서 단독으로 입기보다는 이렇게 나시 원피스랑 같이 코디를 해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모아홀레스의 제품인데요. 뒷부분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독특한 디자인이에요. 이제 두 번째 룩은 이 실키한 셔츠와 랩스커트를 스타일링했어요. 그리고 가방을 포인트로 뱀피 무늬 숄더백을 매줬어요. 평소에 제가 미니멀한 룩을 엄청 즐겨 입어서 가방 또한 반 스타일로 골라왔었는데 처음으로 숄더백이 너무 끌리고 그리고 이런 포인트 되는 디자인을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된 건데 그냥 깔끔하게 입었을 때 포인트로도 너무 좋고 편하기도 하고 이 가방이 수납이 은근히 잘 돼요. 제가 지금은 촬영한다고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뭘 넣어보자면 이런 뚱뚱한 파우치와 지갑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도 꽤나 여유롭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실용성도 좋고 가격도 엄청 저렴해요. 금방 질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렴한 가방 하나 사서 포인트로 매주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랩스커트예요. 이게 하체에 살을 엄청 가려줘요. 밥을 많이 먹어도 여기 하나 더 덧대져 있는 천이 이렇게 가려주거든요. 저렴하고 심플한 액세서리들로 레이어드해서 코디해주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 아래 세 가지 제품은 스타일란다에서 세트로 구입했던 거고 얇은 링들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즉흥적으로 보고 구매를 했던 거예요. 세 번째 룩은 팬츠와 탑과 자켓을 매치해봤어요. 제가 비슷한 톤의 옷을 매치해서 입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바지는 자라에서 제가 구입했던 바지인데요. 이렇게 이런 어벙한 귀여운 핏을 가지고 있고 위에 하이웨스트로 허리를 딱 잡아주는 그런 팬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던 바지입니다. 그리고 핀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어요. 이렇게 앞머리 쪽에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뒤에 머리를 묶을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룩은 네이비 컬러와 블랙 컬러 비슷한 컬러들로 이렇게 매치를 해줬어요. 좀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톤의 옷을 매치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침에 준비 시간도 정말 줄어들고 그리고 뭐 어떻게 매치를 해도 컬러가 같으니까 정말 중간은 가거든요. 팬츠도 아방한 핏의 하이웨스트로 허리를 딱 잡아주는 약간 하드한 팬츠예요.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편집샵을 이용을 하면 포인트도 쌓이고 회원 등급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할인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저는 29cm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면 할인 쿠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구입하면 좀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스타일은 화사한 컬러의 엔투맨과
팬츠를 입었어요. 이 파우치는 전주에 카페에 갔을 때 오픈 기념으로 받았던 파우치인데 블로그에서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그물 가방이에요. 하나는 어깨에, 하나는 손목에. 외출했을 때 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파우치와 룩입니다. 제가 SPA 브랜드는 유니클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다른 브랜드를 이용을 해보려고 많이 찾아봤었는데, 스파우 브랜드가 엔투맨을 사용해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핏도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봤는데 이렇게 신상품으로 나온 이 그린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블루 컬러도, 이런 색깔도 있었는데 저의 피부톤에는 이 색이 잘 어울려서 얘로 데려왔어요. 전에는 조명 때문에 좀 어둡게 나왔었는데 이런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로 글래식 자수가 박혀 있어서 심플하고 예쁘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모자여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옷들은 다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어볼 거예요. 저희가 잘 방이에요. 짠. 대단의 민족으로 피자를 시켰습니다. 짠. 이거는 뭘까? 고구마 무스랑 베이컨 시림프? 맛있다. 여기는 집이 아니고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에요. 처음에 말을 했는데 깜빡했어. 그게 집이 아니고. 이 포스터가 전에 동생이 자꾸 사키씨 사키씨 거리던 그분의 포스터인데, 이거를 동생이 알바할 때 재다는 적이 있대요. 그래서 사키씨 너무 예뻐. 포스터 예쁘다. 화장을 간단하게 하고 근처에 예쁜 카페가 있어서 카페 좀 가려고 해요. 별로야? 시간 10분 정도 걸리나요?
맞춰볼까? 쫄깃쫄깃하고 집에서 크림 좋아하시네. 이거 한글판이네. 야식으로 순대랑 곱창 볶음을 시켰어요. 너무 많이 식었어. 주먹밥도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지. 주먹밥이 너무나 먹고 싶었답니다. 완전 뜨거울 걸 기대했는데. 이것은 순대 볶음. 열심 열심. 마요 소스인가? 마요네즈네. 먹어볼까? 요즘 배민에서 시키면 참 맛없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평점 보고 시켜서 그런가? 사실 중국집은 실패한 적 좀 있어. 다 맛있다 이건. 괜찮다고? 진짜 맛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저는 지금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켰어요. 이거 어제 보여드린 그 셔츠 원피스예요. 요렇게 얇답니다. 이걸 입고 잤고 이거는 동생이 직접 만들어준 그물 가방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와 스타일로 만들어줬어요. 이런 실입니다. 오늘의 룩은 이렇게인데요. 어제 샀던 그 목걸이를 해봤어요. 역시 반팔에 해야 딱 적당한 기장이었어요. 앞과 뒤가 틀려요. 아주 잘 고른 것 같아요.